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이상조 기념 도서관을 최근 재개관했습니다. 1995년에 건축한 이상조 기념 도서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학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신대는 오래된 기자재를 새로 바꾸고 복합 문화 공간과 북카페 등 학업과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신대는 다음 달 5일 장신대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